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옷을 보니까 서울에서 산 옷이네요. 우리 집에 왔을 때 맞죠?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다니다가. 그때 이제 비하인드가 뭐냐면, 야, 이거 뭐라고 적힌 거야? 게스잖아요, 게스니까. 야, 거짓말 하지 마! 뭐야?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 알았어. 뭐, 게스라고? 이게 게스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늘에 맹세코. 몰라, 기억이 안 나. 요즘에 자꾸만 이틀 지나면 기억이 안 나. 하늘에 맹세코. 아, 기억이 안 난다니까. 자기의 이창진 이름 석자 모든. 아, 조금 나. 장난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하라고. 아, 그러면 지금 유튜브가 장난치는 데인데 장난치지 말라 그러면 뭐 어떤 분량이 나와요? 자, 아, 오늘의 메뉴 뭡니까? 아, 세모돔하고. 세모돔? 세모돔. 동그라미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세모. 고기는 네. 예쁘게 생겼어. 근데 꼭 열대어 같이. 저도 안 먹어본 생선이에요. 문이 오징어. 어떤 문인데요? 나무니? 뭐? 골뱅이하고. 입고 있는 옷은? 개알았어. 뜻은? 켜줄까. 아, 뭐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 흘리고. 야, 여기 안에서는 흘려도 돼. 잔소리가 어디 형한테. 아니 오. 형이 나는 원래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리듬 타야 돼. 리듬 이렇게 음식도 즐겁게 하면 더 맛있는다. 야, 얼마나 깨끗해. 야, 이거 웃기려고 너무 리듬을 타가지고 껍질이 닦여졌는데. 잘 쌍기겠지? 아, 그 옆에서 음식할 때 자꾸 말 걸지 말라고. 아. 아니, 솔직히 내가 빵 할까봐 약간. 아예 안 놀랐어. 아니, 긴장하고 있었죠, 근데. 아니, 긴장하지. 빵! 오. 근데 무늬 오징어인데 무늬가 딱히 안 보이는데. 무늬 오징어가 아니라 무늬 없는 오징어 아니에요? 근데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 빛만 한 번만 타고 나가야 돼. 금방. 거품이 있는 거 보니까 설거지를 깨끗하게 안 한 것 같은데. 아유.
지금 빼내신 게 뭐죠? 오징어 입. 아, 입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기가 뭐 오징어 봉아리라고 아, 얘기하시는 분도 아니, 있었거든요.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는 예. 큰 거를 잡을 때 예. 물리면 막 살이 뜯길 정도야. 예. 그 정도로 힘이 좋아. 이게 오징어 입. 오징어 입 먹어봐. 새 저거처럼 생겼잖아. 새 이렇게 매 부리 입. 부리. 응, 매 입처럼. 아 부리가 생각이 안 나서요. 아씨 고추가 좀 부족하네. 그럼 형 거 좀 썰면 안 돼요? 뭐. 이게 원래 지짐이 맛이 다르더라고. 빵! 빵! 아니 어떻게 할 때마다 놀래 할 때마다. 아우 어. 아까 괜히 불 쐬기 하라 그래가지고. 네가 영상 잘 나오게 불 쐬기라며. 이게 내가 약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아 이거 대가리부터 그냥 씹어야 된다 이거. 이 빠질 모양을 씹으면. 타지 않고 그래야지 기름기가 쫙 빠져야지 맛있지. 타지 않고 살짝은 탔으면 돼. 오우 아이씨 조금 탔어. 아이씨 타도 돼.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젓가락은 단양회 수산 포장 전문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포장 전문이고 홀에서 먹는 건 별로라는 얘기네. 전문이 아니란 얘기네요. 아니 뭐 한 가지 갖다가 전문이면 다 전문이지. 그럼 홀 전문도 써주세요. 뭐를 밥그릇을 한번 따볼게. 아 나도 그 생각했었어. 오우씨. 대박이죠. 진짜 우리 맨날 술이네. 그래서 뭐 음식 먹는데 그리고 술이 빠지는 거야. 찐 다음에 뺄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둘이 좀 조용히 진실한 사람을 한 자리 한 자리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자리. 아 오 아니 파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 해보다 파가 많어. 예. 살짝 해서 오묘한데 맛이? 병어보다 연한데? 나는 세모돔이라는 걸 나도 좀 예, 처음 들어봤어요. 네. 횟집 사장이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그건 진짜 생소한 거예요. 음식 사러 갔는데 아직 저 이모님이 이거 맛있다고 회로 떠서 먹으라 그러더라고. 양식도 맛있는 건 맛있지만 그냥 자연산 맛이 좋아지. 맛있다. 식으로. 이게 뼈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억심뼈예요. 그러니까 중간뼈, 어. 굵은 뼈까지 이건 다 쓸어 먹으라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난 중간뼈 빼내고 얇은 뼈만. 자 그다음 무늬 오징어 한번 먹어볼까요? 아 그러지 뭐. 네. 술 얼마만큼 따를까요? 많이 따로. 야 스톱. 아니 알았어 내가 스톱. 오케이. 시원하게. 스톱. 우리 둘이야. 남이라는 소거잖아. 뭐예요, 영어? 야.
자, 이걸 먼저 먹어봐. 다리와 몸통의 그 사이. 여기에 오돌뼈 같이 그런 게 있어서 식감이 굉장히 좋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걸 먹어보자 일단. 맛있는데? 그냥 오징어보다 연하네. 좀 부드러워요. 응. 그냥 오징어보다 훨씬 부드럽다. 맞다. 어, 진짜 맛있는데? 약간 곤약 같은 느낌이. 야, 무슨 국수 먹는 거다. 곤약. 어, 그니까 너무 부드러운데? 야, 이래서 이모님이 맛있다 그랬구나. 아, 머리, 응? 부드럽네. 머리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 그니까. 한수야, 나 병원에 일하다, 명절 때 일하다가 병원 응급실 두 번 갔어. 왜, 왜? 매운탕을 먹다 뼈가 걸려가지고 네. 이틀 동안 안 빠지는 거야. 네. 응급실 갔다니까 진짜. 제천 원주 다 갔는데. 그 어떻게 빼? 병원 가서 뺐어요? 다섯 시간을 기다리래. 네. 응급 환자가 너무 많은 거야. 벌 15방 쏘여가지고 온 사람도 그냥 약 먹 집에 가서 약 먹으라 하더라고. 네. 근데 내가 이거 뭐가지 빼야 된다니까. 다섯 네. 시간 기다리시려면 기다리시고. 그렇지. 너무 응급 환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응급실에서는 죽고 살고가 중요한 거지 목에 가시 걸리는 거는 이제 응급 환자는 아닌 거지. 나는 죽을 것 같았어.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응급 환자는 아닌 거지. 응급실 입장에서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5시간을 기다릴까 봐 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집에 왔다. 네. 근데 목이 아파가지고 진짜 미치고 있는데 다른 이제 분이 지인분이 이제 병원 쪽에 계신 분이 있어서 네. 거길 가보려고 하는 찰나에 네. 와서 계란 막 인터넷으로 찾아서 네. 계란 노란자 먹고 그 전에 막 김치나 이런 거 다 먹어봤거든. 네. 다 안 돼. 꿀떡 그러니까 작은 김치 아니라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작은 자른 김치 통으로 먹었다고 김치. 그래도 안 돼. 이틀 또 하루를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계란. 하루 그러면 하루 자고 일어났을 때 뭐 어땠어요? 완전 보지. 여기가 아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응급실을 찾아갔다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막 뜨거운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안 되는데 그분 한의사 이제 하시는 분한테 갈라다가 오뎅 우리 집 앞에 오뎅. 어묵. 어묵. 네. 그래서 이제 딱 가는데 어묵이 보이는 거야. 네. 어묵을 통째로 한번 삼켜볼까? 아. 이 오뎅. 그 넓은 오뎅. 아, 넓은 이렇게 된 거를. 네. 그래서 정말 내가 거기를 너무 아파서 가기 전에 네. 오뎅을 딱 갔지. 네. 앉았어. 네. 식혔지, 일단. 네. 약간 미지근할 때 살짝, 꿀떡. 진짜 거짓말 아니고 세 번 살짝 씹은 다음에 꿀떡. 이렇게. 네. 아, 아니 그것도 아니야. 살살 씹어서 꿀떡. 안 내려가. 야, 하나만 더 먹어보자. 딱 두 번째 걸 먹었어. 또 꿀떡 삼키는데 진짜 새가 그 새가 이렇게 큰 새가 에. 붕어 한 마리 통째로 삼키는 것처럼 삼켰어. 나 또 걸리면 죽을까봐 계속 모가지를 오뎅국물을 같이 먹으면서. 근데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 거야 두 번째부터. 아, 여기. 이게 가시가 한번 걸리는 진짜로, 느낌이에요. 진짜로. 예, 예. 그래서 정말 한번 더 참고 예. 하나를 또 꿀떡 하는 순간 이 가시가 예. 빠져가지고 옆으로 걸린 거야. 이제. 걸렸어 이렇게. 아, 다른 데 걸렸다고? 아니 이렇게 중간에 걸린 거야. 너무 크니까. 아, 예. 그러니까 목뼈가 걸렸나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이수지개가 여기 걸리듯이 옆으로 이제 걸린 거야. 예. 이게 느낌이 오잖아. 예. 이 상태에서 안 움직이고 오뎅을 그대로 또 세 개를 더 먹은 거야. 이제. 하나, 그래서 여섯 번 만에 3,000원, 500원짜리 세 개로 3,000원에 내렸잖아.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내가 만세를 불렀잖아. 여기 손님 많이 앉아 있었어. 응급실에서도 5시간 기다리라고 한 거, 어묵 세 개 3,000원으로. 아. 나중에 가시 걸리면은 네. 오뎅으로 빼세요. 저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이 목이 아내가 너무 울 때가 보가지고. 아, 그니까 부으면 목소리는 그대로 나야? 아니면 목 계속. 침 삼킬 때마다 아프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 짜증이 나. 하루 종일 짜증이 나요. 하루 종일.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그리고 응급실 갔을 때 그분이 그랬어요. 5시간을 기다려. 근데 겁을 또 주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기다리라면서 그 대신 이제 명절이 4일이 껴있는데 그럼 뭐 병원에서는 어떻게 빼주는 아니 그러니까 명절에 4일이 껴있는데 이게 빵꾸가나고 골물수가 있다. 빨리 안 하면 그래서 무서웠거든요 솔직히. 근데 응급실에서 내시경까지 넣어야 된다. 넣어서 안 되면 수술도 해야 될. 막 겁이랑 겁은. 결국에는
3,000원으로 아... 우럭 머리를 먹다가 걸렸거든요. 우럭 옆구리 살 막 이런 아, 나 지금 가시 나 조금 이따 먹을게. 아... 지금 가시 때문에 솔직히 지금 카메라 보면서 이제 트라우마. 오케이. 약간 와우. 아, 열무. 아, 열무 맛있어. 왜 불어요? 아, 버릇이 돼가지고. 아, 근데 왜 불고 있지, 그럼 진짜? 참. 내가 높기네. 자, 이상으로 오늘 세모돔, 그 다음에 무늬 오징어, 골뱅이 소면 먹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나트 조카, 야오니에요!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